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도 632페이지 제6절의 간접정범입니다. 사마이럴 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간접정범이란 직접 실행을 하는 타인을 앞세워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실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독이든 주사액을 환자에게 주입하여 환자를 살해하려는 633페이지 계획을 짜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이용한 의사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을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마제 1번의 간접정범의 본질.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정범설과 공범설, 공범이와 간접정범설 등이 대립한다.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은 형법 제34조 1항이 표제어에 간접정범으로 되어 있지만 규정의 내용에서는 간접정범을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고 있어서 공범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범 종속소송설 가운데 제한적 종속 형식과 극단적 종속 형식의 대립과도 직접 연관된다.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 1번의 정범설. 간접정범은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하여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이므로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전체 범행의 주체자이므로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견해에서는 교사 또는 방조를 이용하여로 해석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공범설. 우리 형법상의 간접정범을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간접정범자의 처벌에 관해 형법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체계상의 위치도 교사범과 방조범이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근거로 한다. 우형법상 간접동범을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서 간접동범자의 처벌에 관한 형법이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계상의 위치도 교사범과 방조범의 뒤에 위치하고 있음을 근거로 둔다. 양가로 3번의 공범형 간접정범설.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4조 1항의 간접정범은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공범의 특수 형태로서 준도구성, 즉 도구의 범과는 성질을 특징을 가진 공범형 간접정범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가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보는 종류의 견해와 다른 점은 형법 제34조 해석론상 피의교사 634페이지 자나 피방조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소극적 요건만 충족하면 간접정범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적 의사지배라는 적극적 요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이번에 판례에도 대부분은 간접 점검을 책임 능력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 구성권을 실행하는 자라고 한다. 이 판시에는 간접 점검의 정범성 표지로서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적극적 표지가 필요하다고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교사자나 비방조자의 도구성을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간접 점검의 정범성을 인정하는 것이 형법 제34조 1항의 교율 태도임을 함축하고 있는 듯하다. 3번의 결론. 공범설 및 공범형 간접 점검설과 정범설의 차이. 공범설과 공범형 간접 점검설을 취하는 입장은 극단적 종속 형식을 전제로 삼아 공범 우위성 원칙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두 견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원 행위를 하였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공범성 이미 부정되고 이 가발성 공백을 간접점검 규정이 보충해준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범설을 취하면서 제한종속 형식에 따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법원 행위를 하였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공범 성립도 가능하고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 점검 성립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점범 우위성 원칙에 따라 간접 점검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 점검이 되고 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면 공범 성립의 가능성만 남게 된다고 설명한다. 양가로 이번에 공범설과 공범형 간접 점검설의 문제점. 동그라미 1번에 공범설은 형법 제34조 1항의 문헌 속에 규정되어 있는 간접점검자의 처벌 문제를 공범, 정범의 구별에 관한 본질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처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규정을 그 가담 형태의 본질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면 교사자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1조 1항으로부터 교사범의 본질은 정범이라 635페이지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일관된 태도일 것이나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견해는 없다. 동그라미 2번에 공범설은 공범이 간접점검의 성립요건과 공범 성립의 전제조건 종속형식을 별도로 취급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 공범설의 주장자들은 스스로 공범으로 범주하고 있는 간접점검을 극단적 종속형식의 테두리 속으로 넣지 않고 형법 제34조 1항 틀 속에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를 공범처벌의 불비를 막기 위함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보다는 간접점검이 전체 범행의 주인공, 즉 행위지배자이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라 정범이고 따라서 타인에 의해 종속되어 성립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동그라미 3번에 공범형 간접점검설에 의하면 공범형 간접점검을 형법 제33조에 규정된 간접점검의 전형으로 보고 그 이외에 간접점검이 인정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례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과 별도로 도구형 간접점검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특수한 간접점검 사례, 우술하게 될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형법 제34조 제1항의 주된 적용 대상으로 삼게 되어 주객을 전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양가로 3번에 간접점검의 정범성과 우월적 의사지배, 형법 제34조 1항이 설정하고 있는 가담자들 상호 관계를 사물논리에 부합되게 바라보면 간접점검자는 그에 의해 이용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행위의 전체 진행 과정을 손아귀에 해놓고 집에 조종하는 자로서 정범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공범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벌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자를 단순히 공범에 불과한 자라고 한다면 형법 제34조에 포속될 수 있는 사례 유형에는 정범 없이 공범만 존재하는 결론에 귀착되고 말 것이다. 정범인 간접정범의 정범표지는 행위지배라는 일반적 정범표지가 구체화된 우월적 의사지배이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우월적 의사지배란 배후 조종자인 간접정범자가 피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의사 혹은 지식을 가지고
매개자의 행위를 지배내지 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의사지배는 간접점검과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구별 기준이 된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저도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